우리 삶의 현장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은 공동묘지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 죄 많은 땅을 밟고 사는 모든 사람은 문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민합니다. 밤새도록 고민하고 고함질해도 문제 해결은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진심으로 아멘한 자들은 문제 같은 거 까짓거 뭐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진실로 믿지 못하고 자식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짜증내고 불평하는 것이지, 그것만 확신이 있으면 문제는 언제 사라지는지 도망가는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인생의 삶에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감격되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몸된 재단에 하다가 한 해가 저물어가면서 좀 삶에 문제가 생겼다고, 물질적인 손해가 오고 친구에게 좀 기분 나쁘고 나도 좀 피곤하고 짜증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일을 안 하겠다 때려치 아프라 이카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오다가도 하나님은 그래 네가 언제 나와 약속하고 까불더니 이제는 네 맘대로 한다, 하나님은 문제를 풀지 않고 돌아서십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더 꼬이가 되어지고 숨통을 더 조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인 삶을 행복과 승리로 이끌어가고 있는 주님이 나에게 내 양떼라 네가 잘 먹이고 잘 입혀라, 영적인 말씀을 잘 먹여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도록 만들어라 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지시하심 받고 위임 목사가 되어 여러분을 영적으로 다스리는 목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에 눌리고 밟히고 고민하고 고통당하다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그 문제 안고 2013년도를 마감하는 것을 나는 원치 아니합니다. 또 문제를 안고 2014년을 맞이하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다가오는 2014년도에는 여러분의 삶에 행복한 주인공이 되기를 진심으로 담임하는 목사가 소원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일이라면 어떤 시험과 환난과 조롱과 나쁜 말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주저하거나 절망하거나 기분 나빠하지 말고 아하 나를 옆구리를 찌르고 발등을 밟고 뒤에서 물을 때리는 이렇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을 하나님 보시고 요것만 통과하면은 내 신앙과 믿음을 업그레이드 해서 한계 더 높여서 큰 인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 축복을 더 많이 가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풀고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내가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하고 다른 것은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절에 보게 되면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말씀의 교훈이 뭔지 깊이 말씀 속에 빠져야 문제가 도망갑니다. 아멘. 예배에 성모 못하면 문제는 또 따라갑니다. 그 문제는 내 눈까지 또 같이 갑니다. 한 번의 인생인데 문제를 풀고 행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지요.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승리 노쟁기로 임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이 뭐냐? 내가 해야 할 본질적인 일은 내가 열심히 하고 다른 일들은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과감하게 양보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한두 사람이 일하라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교회에 들어가 보면 바로 몇몇 사람이 교회를 주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문제 없이 성장해 가는 훌륭한 교회인 줄 아십니까?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 살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각각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까? 가장 혼자서 모든 일을 책임지는 가정 행복하지 못합니다. 가족들이 각기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가정은 웃음이 있습니다. 혼자 두 가지 세 가지 함께 고생하는 가정은 불평과 원망의 문제가 일어나는 가정입니다. 고민도 기쁨도 같이 하고 역할도 서로 분담함으로 평안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사도들은 구제의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스러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일곱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 과감하게 자신들이 하던 일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도요, 야야, 이거 집에 갔다가 주라 하면 그 먹는 거 이런 거 있으면 예 하고 막 돼가지고 우리 엄마가 주는 거예요 잡수세요 그러면 고맙다 고맙다 예예 온다. 야, 그 집에 가서 뭐 괜히 좀 빌려오느라 안 가요. 뭐 주는 거는 쉬운데 이 가져오는 건 어렵습니다. 이 사도들이 이게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이제 구제를 하면서 나눠줄 때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라. 이거 뺏기겠습니까? 얼마나 권위 있고 얼마나 좋으냐. 아유 감사합니다. 지난번 잘 먹었습니다. 인사 받는 거. 그런데 자신들이 하는 일들을 과감하게 일곱 사람을 뽑아가지고 맡겨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맡기고라고 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곱 사람을 택하여 구제하는 일을 다 맡겨버린 것이 이 중요한 사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못 가져요. 잘 남에게 맡길 줄 아는 마음, 자신이 보기에는 후배고 미숙해 보이고 나만큼 하겠나, 내가 경험도 있고 나이도 있고 그런데 이게 아이고 부달 것 없는 게 염려되지만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혼자 하려 하고 자신이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곳, 내 생각이 최고고 내 생각이 아니면 안 되는 이런 가운데는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언제나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과감하게 맡기면 여기서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왜 그 마음이 없는지. 우리 교회가 특징이 있어요. 제가 구교회에 있을 때에 어떤 서울서 한 가지 내려왔습니다. 얼마 안 돼서 그분에게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 있었던 집사님 가운데서 목사님은 서울서 내려온 실리긴 사람을 쓰고 이렇게 막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교인들이 아 목사님은 어디서 오든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오면은 적극적으로 쓰는구나 알기 때문에 어느 날 이 총회하고 난 다음에 인사를 오면은 보면 어 장전에 보면 왔는데 이모이 되오는 거야 이게 이거 왜 되고 지난 교회에서 잘하셨고 또 우리 몇 달이라도 보면 압니다 이래서 우리가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이게 행복한 교회 모습입니다. 이게 100년 넘은 교회 아닙니까? 어깨 재고 딱 버티려고 하면은 아무도 못 들어온 교회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를 못합니다. 1년, 2년 만에 회장되고 뭐 2, 3년 만에 부장되고 이것은 과감하게 내려놓는 양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로님들도 생각해보니까 뭐 고문에다가 지역장에다가 위원장에다가 뭐 잘하시죠. 뭐 열 개도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일꾼들이 막 있는데 그래서 한 개씩 하라. 지역장 하지 말고 고문만 하고 고문하신 분들은 교구 담당하고 서로가 홀가분해야 기쁨이 있지. 조금만 이렇게 많으면은 뭐 짜증나가지고 내 바쁜데 이것도 해주고 그럼 하지 마라 말이지. 입에서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맡겨준 일을 불평 없이 최선을 다하고 다른 일은 은사 있는 분들에게 과감하게 일임할 수 있는 교회는 문제가 맺히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저 일을 하겠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교회이니 주님이 충분히 알아서 훈련시켜서라도 아름답게 사용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로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가를 택하여. 여러분 일곱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구제에 빠졌다고 막 과음질에 원망해가지고 네파 히브리파 사람들 보면 막 너희들은 잘 먹고 우리는 빠졌다 하고 과음을 지르며 원망을 중심했던 헬라식 이름으로 헬라 사람들입니다. 헬라파 사람들의 일곱이 다예요. 굉장해서 발견합니다. 여기서 지금 원망은 헬라파 사람들 하고 있는데 왜 히브리 사람들에게 구제를 잘해 주었는데 우리 헬라파 사람들에게는 구제를 왜 자꾸 빠지느냐? 원망함으로 문제를 일으킨 헬라파 사람들에게 이 문제 구제를 다 맡긴 것입니다. 이 구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뽑는데 조용히 말없이 있는 히브리파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고 원망의 주동자인 헬라파 사람을 뽑았다는 말이에요. 일곱 명 중에 한 명이라도 히브리파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놀라운 양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당포로 갈라졌어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과감하게 양보할 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2명의 사도들은 거기에 주동할 수 있는 사람이 헬라파 사람이 있느냐? 아닙니다. 그럼 히브리파 사람들이 7명 하는데 한 사람쯤은 히브리파 사람 넣자? 아닙니다. 12명이 다 히브리파 사람들인데 구제로 인해서 원망을 헬라파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 문제 중심에 헬라파 사람 7명을 택했다는 말입니다. 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불만이 터지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몸살 앓고 있는가? 문제의 핵심은 양보심이 도무지 없어요. 이기심과 욕심으로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것만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면 과감하게 내가 희생해서라도 미련 없이 양보할 수 있고 권리도 양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런 멋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나의 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다가 억지로 막 괌 소리에 투표가요 넘어갔어. 넘어가면은 박수치면 잘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문제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질투심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알락했는데 뺏겠다고. 그 질투심의 씨앗은 미움의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미움의 싹을 먹으려고 마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문제를 낳고 낳고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 완벽할 수 있습니까? 했던 사람 경험도 있어 했어. 그 다음에 조금 못했어. 그러면 인격인 사람은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좋아요. 네, 내가 잘못했는가 봐. 이렇게 했는데 미안합니다. 이렇게 알아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해. 그걸 간 덩신대라는 말이 뭐예요? 내 생명을 살려준 하나님 감사해서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이 더 큰 걸 줄 줄 믿습니다. 이 교훈을 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원망을 더 큰 성장의 원동력으로 바꾸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문제가 풀지 못한 문제가 있느냐? 풀고 이해를 마감하라. 그것은 너희 마음의 결단과 실천에 달려있느니라.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가정이나 단체에 풀어지기를 원한다면 네 자리를 과감하게 양보하고 네 자신을 희생하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여러분에게 막상 어떤 일이 닥치면 그렇게 겸손 그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억지로 내어놓으면 그 다음에는 잘못한 걸 욕해 지적하는 사람이에요. 사촌 논사인데 지가 왜 배 아파? 이것이 한국 민족에게 주어지는 우리 조상 내려오는 이 속담이에요. 박수쳐야지 박수쳐야지 사촌 논사면은 이게 어느 다른 데 어떻게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나만이 주님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왜 나만 할 수 있고 나만 손잡고 있냐 말이지.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찾으면 그것만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다른 일은 내가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무시하거나 막지 말고 그를 선택한 주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과감하게 입 다물고 맡겨야 그 결단과 실증이 있어야 문제가 없이 진행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했을 때 성령이 개입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원망하는 상대에게 과감하게 양보하고 일을 맡긴 것은 문제를 멋있게 풀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기에 이런 결단과 결심이 어느 단체에 한 명만 있어도 그 단체는 문제를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갈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된단 말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이기면 못하고 군이 세우면 못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존경과 인정받는 문제를 풀어가는 성의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인정받는 멋진 인생의 모델이 되지 않겠습니까? 7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런 결단과 실천이 있을 때 말씀이 도리어 왕성해짐으로 능력이 나타나 사도들의 권위가 세워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니까 교회는 부흥되어지고 도에 복종하니까 질서가 바로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부부간에 이기면 못합니까?
자꾸 말하고 이기면 못합니까? 양보해서 쳐더라도 서로 위로와 겸손의 무릎을 꿇으면 남편과 아내, 부모, 자식들의 권위는 서고 가정은 부유해지고 질서는 바로 서는 명문 가문이 됩니다. 올 한 해도 문제를 안고 얼마나 씨름하면서 눈물기 지나왔습니까? 남에게 터놓을 수 없는 개인적인 가정적인 직장과 사업 문제, 이 높은 언덕을 어떻게 넘어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가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원리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해결한 모습을 교훈 삼아서 당면한 문제를 풀고 2013 고지를 넘어가십시다. 제가 지난번 저는 이래 뭐 충분히 시간 가지고 연구하고 할 시간이 아니라 막판 가서 막 급하닥 하면 막 해야 되는 이 성격이 안 좋은 성격입니다. 근데 상무 이세기는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 금요일 오전까지 목회 당상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 주간 넘어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서울에 오고 하면서 뒤에 앉아가지고 기사 올라가면서 어떻게 하면 되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빠르게 써서 금요일 오후까지 넘어가지고 와서 내 이 목회 단상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해서 올라온 거예요. 이 목회 단상을 보게 되면은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원래도 그럭저럭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도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가는 시간에 말도 탈도 함께 묶어 보냈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 높은 고지를 넘으려 합니다. 2013년 함께해 주시겠다는 주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주님이 내게 필요하다면서도 나는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세찬 물결을 건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들 때 함께해 주겠다, 내가 네 필요하지 않느냐,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영적으로 살아왔던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문제를 그냥 세월 속에 묻어버리고 제 혼자라도 기쁨으로 원망 없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대신에 마지막에 와서 혼자 건너리다가 빠지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 자를 꼭 잡아달라고 주님께 부탁했습니다. 주님이 꼭 필요하다고 부르짖으라 했습니다. 2013의 고지를 주님과 함께 넘어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기도해 준 내용입니다. 다리 많은 목사는 찌르고 아파도 문제가 생겨도 이 문제를 가는 세월에 같이 묶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문제 안고 몸부림치는 주님 그곳에다가 주님이 내게 맡긴 양떼이니 주님 그곳에 역사하셔서 그를 붙들고 2013년도를 넘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담임 목사의 절한 마음이었어. 우리가 넘지 못할 그 산은 주님이 함께하면 넘어갈 수 있는 줄로